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스타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 제가 지난 5년을 좀 복기를 해봤어요. 지난 5년을 이렇게 좀 복기를 해봤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대깨문 문파 예 아직도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총민주 진영의 어떤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시작부터 잘못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 박근혜를 촛불로, 사실 광장에서 끌어내렸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수백만, 연인원 수천만 명이 나와갖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사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갑니다. 근데, 인수 기간이 없었던 거지, 인수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보시면요. 인수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꼭 있었고 인수 기간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혁명 정부였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촛불 정부, 니콜 혁명 정부였던 거예요.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는 혁명 정부였던 거예요. 문프 욕만 해도 차단했잖아.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차단해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촛불 혁명 정부예요. 근데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혁명 정부라는 어떤 인수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혁명 정부의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령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딱 되고, 촛불 혁명 정부의 어떤 인수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김진표였어요. 자, 그때부터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혁명 정부의 총사령관이 김진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벌벌벌 떨만한 386 세대나 586 출신의 그렇죠? 586이나 이런 누가 봐도 민주화의 어떤 강한 열성을 갖거나 정권 한번 잡으면 작살을 내버린다는 혁명 정부의 인수위원장이 사실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놈들은 정권을 뺏겨도 쫄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 정권을 뺏겨도 쫄지 않는 그런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혁명 정부의 총사령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 언론 뒤졌구나 검찰 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 사실. 그러다가 인수위원회는 인수 기간은 없었지만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사실 막 뒤죽박죽 됐었죠 초반에. 막 황교안이가 국무총리로 들어오고, 막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갑자기 막 국무회의를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럼 왜 인수 혁명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라고 혁명군 총사령관이라 격을 왜 그러냐면 막 세팅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저쪽은 뻔뻔하게 장제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던 거죠. 이 우리 민주진영의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니네가 정권을 잡아갖고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국민들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권력을 줘도 못 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권력을 줘도 왜 민주당은 못 쓰냐.
너무 민주정부라는 그런 틀에 갇혀서 한마디로 악마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악마들이 존재하면 민주정부가 할 일은 그게 악의 집단 소굴을 처단하는 것도 정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 대한민국의 완전 악의 축이잖아요.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악의 축을 도려내는 것도 악의 축을 섬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의 정의에 버금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주저하죠. 우리만 잘하면 쟤네들도 바뀔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보면 쟤네가 아무리 악질이고 쟤네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만 잘하면 쟤네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착각에 있어요. 항상 우리 민주주의에는 그게 뿌리가 있어요. 쟤네는 저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쟤네들은 혁명 정부가 들어섰으면 사실 모가지를 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면 왕권이 바뀌면 그전 왕을 따라주던 애들은 전부 모가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혁명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모가지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핥으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참 순진한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너무 순진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뼈부터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예요. 나만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지만 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게 맞죠.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아직도 노무현 정신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준 건 있죠.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악의 축들은 민주 진영의 권력을 잡아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 현재 불편한 짓이. 이 얘기를 왜 서두해야 하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때 민주당이 보수화돼 간다. 개혁의 뒷걸음을 친다. 이거는 이번만 오랫동안 민주당의 보수화의 작업이 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된 인사들이 굉장히 386 운동권 그 당시에 30대의 그 80년대 학번에 그 60년대생들 그래서 386 운동권들을 영입을 많이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이제 기둥이 돼 있죠. 그분들은 누가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죠. 진짜 감옥 가고 투옥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왜 586이 지금의 586, 50대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들이 왜 비판을 받느냐면 본인들의 젊었을 때의 그런 개혁 의지와 투쟁 의지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후배 양성을 안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되시고요. 본인들은 목숨 걸고 싸웠던 민주화의 세대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라는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후배 양성 자체를 안 했던 거죠. 세상이 변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똥을 짝똥을 들고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에는 성취감에 빠져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50이 아니다. 전두환이 아니다. 여기에서 머물렀던 거죠. 그때는 총칼로 밀어붙이니까 일반 사람들도 독재에 의한 저항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86은 지금의 586, 지금의 586들은 자기네들이 민주화를 만들었다는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왔다라는 그 오만에 빠졌었던 거죠. 더큰 악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만 더 무서운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더큰 힘을 가지고 사실상 본인들이 민주화에 대한 성취
그런 거에 도취돼 있어서 정말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이를 먹었을 때는 권력 다툼을 했죠. 당대표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50대가 됐었어도 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을 위해서 본인들이 30대의 마음 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아니면 후배를 양성하던가. 그럼 어떻게 보면 개혁, 본인들의 개혁성에 비해서 본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잘 듣는 사람, 학벌 좋고 저기 스펙 좋은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정당 개혁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수박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잠바만 바꿔 입으면 모를 정도의 민주당이 엄청난 보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당 개혁이 어디서 실패했냐?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 보수화되고 수박들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정체성을 가장 상실한 것은요,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후 20년 동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과의 거리를 뒀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저쪽 국회의원들이나 스펙을 봐요. 사실 민주당은 영입 인사나 비례대표를 할때 똑같아요. 무슨 변호사, 무슨 교수, 무슨 대사.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영입을 하는데 민주당이 보수화가 안될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저쪽도 검사 영입하고, 이쪽도 검사 영입하고, 이쪽도 변호사 영입하고, 변호사 교수 영입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민주당은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부를 대표하는 노동자. 그렇죠? 수많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직 적어도 4년마다 5명씩만 뽑았어도 민주당은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가 정당의 개혁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이소영 같은 애가 민주당에 오는 게 맞을까요? 정체성이 사실 안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김한규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게 정체성이 맞을까요? 사실 안 맞습니다. 김한규 좋죠. 이소영은 여러분들이 밉죠. 그러나 그들은 김앤장 로펌에서 본인들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소영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굳이 왜 민주당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미향 하나 시민운동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오면 윤미향이 시민사회에서 여태까지 운동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오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매번 영입 인사. 우리 지지자들도 문제가 있죠. 굉장히 좋은 스펙과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오면 우리는 되게 좋아요. 야, 저 사람은 되게 바른 사람인가 보다. 사실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끊임없이 민주당에게 비례대표나 5석 이상을 달라고 했었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가 늘그 산재를 당해갖고 젊은 청년들이 죽었을 때 진작에 민주당은 20대의 청년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과 차별화시키면서 20대 국회의원들 할당제를 해서 비례대표 5명씩만 넣었어봐요. 20년 전부터. 그들은 벌써 3선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40대의 정치인이 되죠. 지금같이 대선을 앞두고 2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용기나 장경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의 그냥 청년 금수저 의원들이에요. 돈이 있어서 금수저가 아니라 그냥 20대 때부터 정치 배운다 그러면서 사실 계파에 휘둘리면서 민주당 20대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김광진이나 장경태나 이동학이나 제가 잘 알고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이 집이 잘 살아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에 남아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없다라는 병풍 역할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당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병풍 역할만 했었죠. 여태까지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진짜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사회에서 그 사람이 비록 국졸이고 제대로 중학교 공부를 안 했지만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 개혁적인 마음이 투철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 뽑아갖고 왔어야죠.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체성 자체가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노동자를 대표한다 그래갖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 어디요? 한국노총에 또는 민주노총에 그런 간부들 데리고 옵니다. 이미 노총의 간부는 기득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저는 좀 오늘은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평범한 노점상을 하시는 지나가다가 진짜 인재영입이라는 건 길거리 가다가도 정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올바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정치할 마음 없냐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국회에 들어왔을 때 노점상 상인들의 마음을 알고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잖아요. 중산층 중에서도 정말 아이 여러 명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갖고 데리고 오고 지금 솔직히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원들 다 봐봐요. 변호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뭐 어디 대장 아니면 뭐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나중에 성향이 개혁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나머지 사실 그 사람들은 전부 기득권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김용민 의원 변호사잖아요. 먹고 살만해요. 국회의원 안 해도 그렇죠? 열광을 하죠. 여러분들이 죽도록 싫어하는 이소영 이 사람도 변호사예요. 민주당 제가 시민당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민주당의 인재 영입 1순위가 스펙, 학벌, 인맥. 야,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냥 이 사람들은 빨간당에서 데리고 가도 별로 뒤지거나 그런 사람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무식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과 정신을 이어가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노동당의 그 누구죠? 그막 공중부양했던 그런 분들 이름이 뭐죠? 그 농민 출신. 농민 출신 그분 누구죠? 강기갑 의원. 이런 분들은 제대로 학교 안 나와도 누구보다도 농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민주당이 보수화된 이유는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간 영입을 해서 그래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 2015년에 영입할 때도 영입 인사들 이름 보세요. 어디 주한, 어디 대사, 어디 뭐뭐 교수. 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저쪽 가나 이쪽 가나, 말만 뭐 독립운동가들 예우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못 사는 사람들 왜 국회의원을 뺏지를 못 따라주나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살고 그러면 국가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민주당에 데려와서 영입 인사로 비례대표 4년이라도 해주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친일과 가장 앞서서 싸울 사람들이잖아요. 5.18 늘 정신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5.18 광주 학살의 피해자분들 뺏지도 않은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세월호 참사 그렇게 기린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뺏지도 않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에 한 번만 들어왔어 봐요. 누구보다도 그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했겠죠.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사건 너무 많았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부모 중에 정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들 국회에 모셔왔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 배지를 달고 국회 의정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목숨으로 배지를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득권화되고 얼렁뚱땅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체가 사실상 인재 영입의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윤미향이 조중동에게 공격당할 때 외면하는 거 보셨잖아요. 윤미향이 그렇게 죽을 짓을 했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그렇게 옆에서 지극히 보살폈는데 자기한테 피해 올까봐 시민사회의 비례대표 외면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왜 끼리끼리구나. 누가 추천했대. 아, 쟤 어디 출신이야. 윤미향의 진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윤미향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조중동에 세뇌된 거예요. 응? 조중동에 여러분들이 세뇌된 거예요. 자세히 한번 쳐다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런 얘기 누가 안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 여태까지 민주당의 정체성, 서민정당, 중도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은 단 한 명이라도 서민과 중도층에서, 그리고 약자들을 국회에 등원시키려고 노력은 해봤냐? 늘 개파, 끼리끼리 누가 영입하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배지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들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되고 외면하게 되고, 대선에서 한방 맞으니까 이제 와서 20대, 30대 타령하고, 20대, 30대 외면원을 평생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그동안 민주당에게는 사실상 미래의 세대의 정치인들을 키우지 않은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386, 30대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60년대 학번들을 과감하게 영입해갖고 민주당의 개혁적인 사람들로 채워놨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어설픈 중도 타령하면서 중도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점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586들의 착각이었죠. 계속 지금의 시대는 그 당시에 386 세대들의 독재 정권과 목숨을 걸고 이뤄낸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너무나 많은 악의 축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더 본인들을 대신해서 후배 양성을 하고 정말 민주당의 개혁정신과 민주당의 투사정신에 맞는 후배들을 사회 각각에서 뽑아와서 반드시 이어나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50대 후반, 60대 가까이 돼버리니까 자기네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거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의 맛을 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따르는 개파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까? 옛날에는 의석이 부족하더라도 의석 채워주면 당연히 개혁적으로 싸우고, 옛날에는 100석 갖고도 잘 싸웠던 민주당이 왜 180석 갖고 못 싸우냐? 민주당이 개혁적이지 못한 게 어디서 왔나를 생각하면 인재 영입이라는 잘못된 기준이에요. 제가 보면 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과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기준이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른 점은 사회적 약자, 국민의힘에서는 거덜떠 보지도 않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자기와 동등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저 2016년 촛불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촛불 정부라고 하죠. 혁명 정부죠.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박근혜 탄핵과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노력했던 분들은 국회에 들어갔어야죠. 시민들이 물대포 맞고 죽고,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싸우고 그랬을 때, 민주당은 시민사회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민사회들이 세게 나가면 강경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현실과 너무 똑같죠. 본인들에게 문자 폭탄이 오면, 문자 행동으로 시민들이 어떤 항의를 하면 강경 지지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민사회와 괴리감을 펼쳤던, 부담스러워했던, 정권을 잡고 나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실 거부감을 민주당 안에서 보이면서, 생각해 보세요. 2016년, 2017년 촛불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적어도 시민사회의 몫이 돌아와야죠. 정말 올바른 사람들 많았잖아요. 안진걸 소장 같은 사람들 사면했어야죠. 지금도 사면이 안돼 갖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갖고, 저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안진걸 같은 사람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같이 힘든 어떤 민주당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외면했잖아요. 안진걸 소장이 이명박 때 피선거권 박탈돼 갖고 10년 동안 저렇게 힘들어할 때, 그게 바로 제가 보면 진보 진영의 한계예요. 본인들만 착하게, 본인들만 바르게, 본인들만 복수하지 않으면 쟤네들도 착해질 것이다. 쟤네들도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거기서 시작된 정권, 그리고 권력 유지가, 결국은 저들은, 아, 쟤네가 착하니까 우리도 착해져야지가 아니까, 저 비웅신들은 정권 잡아도 할줄 아는 게 없어 하면서 잽을 날려봤는데, 악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큰 매를 때리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장제원이나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인수위가 하는 짓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혁명군이 탱크를 몰고 진격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항복을 받기 위해서 윤석열과 인수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탱크를 몰고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부터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공무원들과 관료 조직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겁니다. 촛불 혁명에서 정권을 잡은 혁명군의 사령관이 김진표 같은 애들이 앞에서 설치니, 쟤는 우리 편이잖아. 이게 해방 직후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친일 행위를 하고 반민족 행동을 했던,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해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목을 내놓고 있었는데, 우리를 처단할 사람이 바로 우리 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쓰고 겁을 안 내겠죠. 이해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반역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린 죽었구나 하면서 목을 전부 내밀고 있는데, 그 혁명군 사령부라는 새끼가 봤더니 우리 편이에요. 겁안 내죠. 이게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 좋은 분들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민주당의 한계는 뭐냐면, 개혁적인 사람들이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분들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들은 주류에 무슨 개, 무슨 개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딱 4년밖에 못 해요. 반드시 공천을 못 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민주당을 돌아서고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겠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지켜보면. 이게 현실이죠. 지금도 저는 민주당이 어쩔 때 보면 이해도 가지만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력과 다른 국민 총생상이나 이런 겉에서 보는 모습의 성장이 있을 뿐이지, 정치 이면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그 과도기를 겪고 있거든요. 정치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선거 때마다 한일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선거 때 캐캐묵은 한일전 얘기를 할까요? 겉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돼 보이고, 대한민국은 평온한 나라고, 모두가 공평하고 갑질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총과 칼만 없어졌을 뿐이죠. 국민을 학살하는 것만 없어진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 학살을 했던 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현실과 정말 똑같죠. 국민들은 알아보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한일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치권은 모르죠. 여의도에 갇혀 있으니까. 민주당이 수박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 늘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정권도 잡고 본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만, 정말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조중동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조중동에서 나 안감은 좋아하고, 조중동에서 나 비판함은 조선일보 국장한테 전화하고, 그 기사를 쓴 국장한테 기자한테 전화하고. 사실 조중동에겐 따가운 욕을 먹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은 개혁적이고 민주당은 잘 싸우는 정당이죠.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을 찍어준 시민사회와 본인들에게 정당을 버텨주는 당비내는, 한마디로 당의 주인들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목소리에 더 신경을 쓰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수박들이 많아진 이유고요. 저는 민주당이 살라 그러면요, 인재 영입을 시민사회와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재 영입을 당 몇몇에 의해서 인재 영입을 하거나 비례대표를 공천심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앞으로는 비례대표는 민주당에서 정치 경험은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 어느 때는 누가 하고, 어떤 때는 누가 하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인맥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괴리감이 점점, 지금 이 현상은 당원과 민주당이 괴리감이 너무너무 천차만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왜 그럴까? 민주당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공천 물갈이를 뭐50% 했다. 그럼 50명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쓴소리하고 개혁적인 사람들 옷 벗고 다 나가고, 여기저기서 스펙 좋다는 무슨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갖고, 겉으로는 개혁한다 그랬다가 뒤에선 딴소리하고. 또 4년이 지났더니 또 개혁적인 사람들, 혹시 알아요? 다음 선거 때 김용민 날라가고, 김남국 날라가고, 이런 자리 비면 또 누군가는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게 여러분들 12년 사이에 민주당이 세번 물갈이하면 몇몇 대가리들만 남고 밑에는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없어진 거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수박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잠바 색깔로 우리가 딱 봐도,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민주당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독재 정권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주저하지 않던 그런 이해찬 대표님 같은 사람이 총리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 영상 보셨죠? 국민의힘은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학살했던 잡전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의힘에게 학살했던 정당, 이런 얘기하면 캐캐묵은 이념 대결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듯따라 새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니도 국민의힘 아직도 기억 못하냐? 국민을 학살했던 정당. 세월호 참사에 무참한 우리 학생들이 300명 이상을 죽여놨던 정당. 이렇게 얘기하면 캐캐묵은 소리하고 이념 대결로 간다고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은 더 국민의힘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조중동이 그 다음날 민주당 또 이념 대결 시작, 민주당 586 강경파의 득세, 이런 말에 쫄아갖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민주당이 어땠냐면요, 우리가 정권을 이명박근혜 때 정권을 빼앗겼을 때는 개혁적이고 싸우는 투사들이 민주당이 대다수를 이뤘어요. 의석은 많이 없었지만. 개혁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존재감이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요즘은 어때요? 개혁적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건 있지만 당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싸우고 앞장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가 기득권화돼가고 보수화돼가고, 그런 사람들이 중도를 끌어안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은 못했지만,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당 개혁을 통해서 20대가 진짜 배지를 달고 지나가는 노점상에 하시는 아주머니가 배지를 달고, 정말 소녀가장 출신이 배운 건 없고 가진 건 없지만 배지를 달고, 정말 이런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졌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민주당 한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참,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본인 측근이고 뭐건 정당 개혁 100% 해버려야 됩니다. 4선, 5선 이상 국회의원 배지 달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민주당 5선 이상 다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뭐 했는데? 어? 한 직업 20년 가면 은퇴할 때도 됐잖아. 저는 민주당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어지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개혁에 주춤하는 거예요. 5선은 아예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 나올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 그냥 앉아서 5선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알아서 스스로 벗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은 정말 2030그 사람들의 굉장히 노력하는 정치인들, 돈 없는 청년들 데려다가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민주당의 정치를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은 정치를 못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집이 잘 살면 용돈 받아가면서 민주당 청년 활동 하겠죠. 왜? 청년 활동 월급이 없거든요. 저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내는 당비 청년 정치인들 월급 주고 키우는데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동학, 장경태 이런 청년 정치인들 10여 년 동안 거의 그들도 이제 40살이 돼갔죠. 20대 때에 정치 시작해갖고 월급 주는 당직 하나 맡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청년 정치 진짜 키우려고 그러면요. 돈 없는 아이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공부하고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배우면서 대학 졸업해갖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청년 정치 한다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그게 월급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정치 못해요. 그런 애들. 응?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젊은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죠. 월급 없어요. 법인카드 200만원짜린가 그거 하나 줘요. 법인카드 200만원짜린가 하나 줘요. 몇 개월 주지도 않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캠프에 가서 일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누구 좀큰 선거 나가면 거기 캠프 가서 도와주고, 어? 거기서 수고비 좀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수입 없이 삽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당 개혁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저기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는 게 당대표를 잡고 나서 본인들 측근들도 사실 엄청난 수박들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정당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지 설사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래도 저는 민주당의 앞날이 오히려 더 보수화될까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게 별로 안 보여요. 몇몇 의원들 180, 172명 중에 한 2, 30명 빼고 나머지 100명은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100명도 뭐 하겠어요? 지역구 다니면서 지역구 관리하고 배지 한번더 달고 그러고 앉아 있겠죠. 저는 저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연임 금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로 4년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면 8년 하게끔. 4년하고 4년 한번더 하면 그냥 알아서 물러나게. 그게 왜 저런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 딱 4년하고 한번더 4년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는 전원 300명 다 바꾸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직장 생활 해보고 다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해봐요. 힘들면 해요, 안 해요? 힘들면 못 다녀요. 사표 냅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면.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까지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편하면 안 되는 직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요.
시켜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면 돈이고 뭐고 다 싫어서 그만두잖아. 국회의원 지금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딱 4년만 해도 누가 더 해라 이래도 아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요 이런 수박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펌 김앤장 출신들이 여기 뭐하러 옵니까? 김앤장 출신들이 이 힘든 일을 뭐해요? 자기 김앤장 가 있으면 수천만원 수억을 버는데 정작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만 남는 거예요. 국회의원 직이 힘들면 진짜 일할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앉은 걸 같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밤까지 가방 하나 메고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는 거. 사람들 민원 해결해주고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와 서민들 억울한 거 풀어주는 사람들이 300명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안 되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님들 되게 불편하시죠. 편하시잖아요. 보좌관 9명, 기사, 선덕 갖다 가라고. 편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굳이 양복 입고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한다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넥타이에 양복 입고 다녀요? 국회의 권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직업을 힘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정치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거보다 제일 힘든 게 정치개혁이라고.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진짜 정치개혁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요 다 해요. 국민소환제 만들면 되고요. 연임금지법 만들면 3선 이상 또는 5선 이상 연임금지 만들면 되고요. 불체포특권 없애면 되고요. 면책특권 없애면 되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자기네들이 다수 의석이고 안 하는 거거든요. 저쪽이 또 다수 우선되 그러면 안 해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 됐을 때 하필 이게 왜 바뀌어? 딴 사람들은 그걸 다 누렸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보좌관들 9명 이거 그 보좌관들이 국정감사하고 그럴 때 더 감사 잘하면 몇 조를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렇다고.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보좌관들 했던 거 본인들이 해야죠. 안 그래요? 반으로 줄이고 본인들을 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을 안 하고 본인들은 여기저기서 침묵질하러 다니고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늘 대한민국의 정당개혁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구를 없애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망하는 이유가 지역구 때문에 그래요. 지역구가 없고 전체를 여러분들 비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정당한테 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관리할 일이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이쪽이나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마구마구 해요. 국민을 위해 생각해보세요. 강남 가서 양도세 올리자고 민주당 후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대구 가서 박정희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못해요. 지역구를 없애면요 그냥 어느 정당이 더 일을 잘하냐를 보고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갖고 그 투표에 나온 퍼센테이지로 의석을 날아갖게 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좋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당 정치지. 그러면 여러분들 개파에 줄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300명 전체를 비례대표로 시민들과 함께 공천심사를 하는 거죠. 전 지역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로 들어와서,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자기 지역만 챙기나요? 그러면 예산 쪽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예산, 힘센 놈은 자기 지역 예산 많이 따가고, 힘 없는 놈은 예산 못 따가고. 이게 뭐예요? 각 지역 현안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살펴야죠. 안 그래요? 지역 현안은 지역 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야죠. 부산하면 공항이 문제다. 그럼 공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데려다가 부산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끊임없이 토론하고. 호남의 가장 문제는 뭐냐? 일자리가 없다. 공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은 뭐가 심각해? 부동산이 가장 심각하다. 전문가들이랑 얘기하고. 왜 자기네 지역구만 하면, 이 자체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정치가. 응? 지역구 자체가 있으니까 지역구 관리해야지 의정활동보단 헛소리 하는 거죠. 일 잘하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다가 투표해가끔 만들어야죠. 그러면 개파에 줄쓸 필요도 없죠. 지역마다 다르게 얘기할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 하나된 마음으로. 제주도는 뭐가 문제다? 서울은 뭐가 문제다? 그럼 민주당 전체가 들어보죠. 이 서울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게 안 맞아. 그럼 반대하잖아요. 자기 지역의 유불리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론을 찬성했다 반대했다가 전부 그러잖아요, 지금. 다 지네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이 개혁 법안이 너무 좋지만 우리 동네 가면 난리가 나.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게 맞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역구만 없애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얼마 지금 만약에 지역 이런 공천 갖고 호남 애들 호남 정치인들 옛날에 안철수 같이 쑥 빠져나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응? 대통령이 국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4년 중임제, 4년 4년 하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좀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은 정말 많은데, 그렇죠? 너무 많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게 왜안 되냐?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보다 가장 힘든 게 정치개혁이에요. 정치개혁.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의 가장 뒤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조직이 누구예요?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그 다음 또뭐 있어요? 민주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위세 떠는 사람이 호남 향후예요. 호남 향후에. 왜 민주당이 호남 향후에 앞에서만 벌벌 떨어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등록금 반값을 꺼냈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손실보상금 100조를 지급하자고 했어요. 이게 지역구가 없고 그러면요, 국민의힘 이런 거 반대 못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대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대학생 등록금 반값 하자. 이거 실현하겠다.
페어플리즘이다. 이거는 페어로 심판받는 거예요. 응? 이렇게 지역구가 없고 여러 가지 만약에 부산에다가 민주당의 공항을 어디에다가 굉장히 적합해 보인다. 저쪽은 대구의 표를 의심해서 대구에다 해야 된다. 이를 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필요가 없다고. 응? 정말로. 응? 저는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 응? 민주당이 보수화된 이후 제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영입부터 잘못됐다. 촛불 혁명정부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제 영입들을 보면 그냥 우리 사회에 스펙 좋고 나름 저쪽 성향만 아니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착각. 그렇잖아요. 그냥 국민의힘과을 찬성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스펙 좋고 그냥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면 전부 민주당이 끌고 오고 그 눈을 시민사회와 정말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그 개혁적인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서 싸워줄 만한 사람들 영입 자체를 안 했다.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2016년 총선 영입 인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형식적으로 장애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하지만 제대로 20대에서 정말 5명 아니면 30대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세대 교체 자체를 스스로들이 내려놓지 않은 거죠. 사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세대 교체를 좀 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맨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춰지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야, 김앤장 출신이 민주당 들어와갖고 와 장난 아니야. 야, 어디 교수 출신인데 끝내줘 이 사람. 물론 그분들 좋은 분들 많죠. 근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진짜로 맨날 그 중대재해법 만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소년공 그쵸? 그런 분들 국회에 데려올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치하면 정말 20대의 배고픔을 알고 비록 정치의식이나 정치 어떤 고단위의 분석이나 이런 걸 못할 정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와 내가 겪었던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10%만 있었어 봐요. 많이도 안 말해요.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150명 중에 15명만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보수화되진 않았겠죠. 10%만이라도 매번 10%씩만 바꾸려고 노력만 했어도 한번 국회의원 하면 또 하고 싶고 국회의원 3,4선 나가며 해서 배지에 한 3번 4번 달았더니 아 이제는 또 공천 지역구에서 너무 오래 해먹었다고 눈치 보여. 그러면 지자체장 나가고 그 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정치가 그렇게 됐잖아요. 국회의원 4-5번 한 지역구에서 하면 이제 좀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좀 물린다 싶으면 지자체장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그 불편하지만 민주당의 진실. 여러분들은 왜 민주당 검찰개혁을 늘 180석 갖고 왜 안 했냐, 언론개혁 안 했냐. 굳이 그거 안 해도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랑 별로. 그리고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별로 본인들이 감흥을 못하니까
여의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늘힘 있는 자들과 식사하고 늘힘 있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아직 총선은 2년이나 남았고, 만약에 내년 이번 선거가 총선이었으면 검찰개혁했죠. 그쵸? 만약에 이번이 총선 앞두고 있었으면 검찰개혁도 하고 언론개혁도 했죠. 우리가 표안 준다 그러면.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6월 1일이 지방선거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고, 우리가 각 지역구 사무실 다니면서 이번에 안 찍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했겠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나 저의 목소리가 민주당에 전달이 좀잘 돼갖고, 이번에 개혁 안 하면 시민들 투표 안 한다가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에서 이게 대부분 이제 반대했다가, 과거에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하면서, 어우, 쟤는 왜또 난리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다가는 죽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 저는 검찰개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왜 자꾸 검찰개혁해? 다른 것도 급한데? 이런 사람들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우리 지지자들이 시위도 하고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검찰개혁 안 했, 나는 반대요 했다가는 거의 사망 선고, 반대할 거그 반대라는 목소리 자체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이거는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언론개혁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 민주당이 되게 공감대가 있고 이번에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검경수사권 분리는, 완전한 분리는 해낼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본인들도 안 하면 이번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했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아라, 민주당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아픈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그 원인이라도 좀 알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당원의 목소리가 커졌고 권리당원의 참여가 확대되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시민사회 젊은층 그런 분들이 저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맨날 무슨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런 전문가들만 맨날 모셨다가 그 전문가가 결국은 민주당이 또 기득권이 되고 그런 걸 많이,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최소 박사학위는 다 있어야지 전문가 소리를 듣잖아요. 결국은 어디 전문가 영입한다는 것은 무슨 박사, 그분들 국회의원 안 해도 잘 살아요. 그쵸? 어디 박사학위 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굳이 국회의원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런 분들 영입하지 말라고요. 진짜 전문가들은요,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예요. 어디서 데이터나 분석하고 어디서 그 자료나 드미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전문가는 현장에 답을 찾으러 다니고 발로 뛰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은 외면받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 환영받는 정당이 될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8월 전당대회를 나와서 꼭 당대표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이런 대통령 후보 없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항상 뭐 어디에 그 계파의 수장, 뭐뭐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민주당의 기득권들 사이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인정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게 이낙연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김대중 정신, 뭐 문재인의 총리,
민주당의 기득권들을 볼땐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정당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약자와 서민, 노동자, 응? 이런 사람들을 대표할 정치인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은 기득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주류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는 처음에 이재명 지사 자체를 경계했고, 경선 과정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걸 느꼈잖아요. 이재명은 국민이 지켜낸 후보예요. 그렇죠? 우리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분들은 정말 친노 친문이라는 정치 그룹들이 지킨 거 뒤에는 국민들이 있었지만 저 이재명은 제가 보면 순순히 이재명이가 감동받은 사람들, 이재명을 몰랐던 사람들, 알고 봤더니 더푹 빠지게 되는 그런 나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걷고 나보다 더 힘든 고난과 역경, 이 사회의 차별을 이겨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내가 이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되면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뭔가 미안하고. 왜 가난한 소년공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여태까지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왜안 될까? 이재명은 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을까? 개파가 없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천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을 키워줄 마음이 없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 옛날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정말 이재명이 줄잘 서고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러면 그냥 출사표만 던져도 당선되는 지역을 갈수 있었겠죠. 절대 민주당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차라리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갖고 공천받아갖고 배지 달 바에 그냥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지자체장을 선택한 거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성남시장에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개파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성남의 인권 변호사 출신이 서울에 가갖고 어떤 정치인들 밑에 들어가갖고 시다발이 하다가 배지 달고 안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 성남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지자체장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대선 끝나지 않고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이가 갈리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재명 후보가 보고 싶고 여러분들 되게 절실하죠. 그 여러분들 저는 인정해요. 근데 또눈 밖에서 잊혀지면 그 사랑은 상쇄되죠.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재명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안 보이면 또 다른 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음은 조금씩 시간 뭐든지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파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스스로가 계파를 만들었고 이재명 스스로가 본인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었고 단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이라는 정치 거물들을 전부 물리쳤어요. 날고 기는 계파들의 수장들, 날고 기는 당대표 출신들을 단한 번도 배지를 달아보지 않은 변방의 장수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국민만 믿고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은 단순하게 대통령 후보를 떠나서
우리 민중의 희망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적어도 약자와 서민,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요. 나보다 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나보다 더 어려움을 살고, 그랬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그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앞으로 이재명 주기가 들어오고, 가짜뉴스가 팽배하고, 악질적인 선동적인 기사가 나와도, 의리 있는 지지자가 되세요. 이재명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은 이재명이 당했던 형수, 형과의 사이, 그 어려웠던 집안, 우리 민중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기득권들한테 형수와 욕하고 싸우는, 형수의 욕을 다시 해주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지만, 우리 민중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남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내 식구들이고 내 형제지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먹고 살만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많고, 우리 민중에게는 내 형과 멱살 잡고 싸우고, 내 누나와 의절해갖고 얼굴 안 보고 싸우고, 흔한 일입니다. 저는 이재명은 단순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중의 거울이고 우리 민중의 아픔을 대신하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좋은 스펙 가지면서 누나는 어디 의사, 누나는 어디 박사, 동생은 어디 교수. 그런 집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재명 후보의 여동생은 청소부. 저는 이재명 무섭더라고요. 전 내가 그래도 성남시장이고 그러면 제 여동생 청소부 하면 저는 거기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전 좋은 자리로 옮겨줘요. 내가 힘 있을 때내 가족들 정당하게 좋은 자리로라도 옮겨줄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옮겨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난내 친여동생이 나는 비서가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세상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속으로는 아프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으신 내 동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낳으신 내 형인데, 어디 인사청탁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거 거절하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을 죽이려는 자들은 딴거 없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에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본인들이 맞이해야 되니까. 이재명의 가장 강점은 민중의 아픔을 알아요. 국민들의 아픔을 알아요. 국민들의 서러움을 알아요. 차별과 늘 평생 차별과 뭐라 그래야 되죠? 이재명은 늘 차별과 싸웠고 늘 주변에서 본인을 배척하는 거에 싸웠고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차별과 불공정에 싸웠던 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과 차별을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차별받지 말고 이 정도는 불공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기득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평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이 누리는 특권을 제일 좋아하죠. 특권이 없으면 돈에 본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을 살아야 하니까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조중동이 왜 국민의힘을 저렇게 응원을 해줄 거예요?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으면 적어도 조중동은 특권을 누리잖아요. 하여튼 딴거 없습니다. 될 때까지 지지하세요. 저는 그게 우리 지지자의 그냥 자세라고 생각해요. 설사 다음에 대선에서 떨어져도 또될 때까지예요. 그게 지지자들의 의리예요. 단순히 지금 잠깐 좋다. 잠깐 지금 아 이재명 이게 아닙니다. 나의 거울이에요, 이재명은. 민중의 거울이에요. 민중의 거울. 그렇지 않아요? 민중의 거울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한번 되는 세상은 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좋은 스펙, 늘 좋은 이런 거 맨날 봤잖아. 응? 너무너무 봤잖아. 여태까지 대한민국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응? 노무현 대통령 빼고, 응? 우리 문재인 대통령 빼고 다 그랬잖아, 사실. 응? 내가 말을 하다가 주저주저 길어졌는데, 하여튼 될 때까지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그될 때까지라는 게 바로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시일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가는 길에 늘 당대표 도전하면 될 때까지, 국회의원 도전하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잊지 않으면서 그가 도전하는 거에 같이 걸음을 걸으면서 뭐든지 도전하는 거에 될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 저한테 문자도 많이 와요. 이것저것 많이 오는데 뭐 개총수님 왜 지금 촛불집회 안 나서느냐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당분간 절대 촛불집회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싸워야 돼요. 정권을 한번 뺏기면요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탄핵에 그 희망을 걸다가 기가 빠지고 기운 빠지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슬프지만 저들은 또 대한민국을 망쳐 놓을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망쳐 놓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우리가 늘 봤죠.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일은 적어도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요. 결자 해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썩어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고 그 기소를 사법부에서 엉터리 판결로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때려서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정치사범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목숨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검찰과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걸 바로잡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분명히 누가 봐도 사법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은 정말로 검찰과 짜고 쳤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하죠. 대통령이 그런 사법부의 잘못된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역할도 대통령 시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일종의 저는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정경심 교수님 저런 되게 아프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잊혀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라도 정경심 교수의 사면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지 않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나름 정경심 교수님을 사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최소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에게 우리가 이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제 지금이야 윤석열과 싸우는 분들은 많으니까 저는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윤석열 같은 파렴치한 놈한테 정경심 교수님과 김경수 지사가 사면되는 꼴은요, 민주 진영이 괴멸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밟히는 거예요. 저런 부도덕한 놈, 지 주변에는 너무너무 관대한 놈한테 우리 민주 진영의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가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을 당한다? 또는 윤석열에 의해서 끝까지 만기 출소를 한다? 저는 이건 우리 민주진영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이고, 민주진보진영이 얼마나 무지하고 힘없고 무능한 정부,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경심, 김경수 사면하면요, 그래도 우리가 정권 잡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지자들이 힘 빠지는 더 이상 민주당의 행동이 나오거나,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지 않으면 내심 원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대통령을 원망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누구 때문에 감옥 갔어요? 본인 선거운동 하다가 저렇게 검찰과 사법부에 엮여갖고 갔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대통령의 부탁으로 거절 못해갖고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털어서 갔잖아요. 본인 때문에 갔잖아요. 하셔야죠.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지지율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더 이상 굴욕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 민주진영. 그동안 굴욕 많이 당했잖아요. 정권을 잡아도 조중동한테 풍전등화였고, 검찰 앞에 풍전등화인 거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장관님이랑 조국 교수님. 제가 자주 통화하고 자주 보지만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둘다 너무 착해요. 조국 너무 착하고 문재인도 너무 착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잖아요. 진짜 민주진영 착한 아이 컴플렉스 벗어나서 대한민국은 개혁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구나. 겉모습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 대한민국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작사를 한번 내놓고 시작해야지 알아서 기고 김건희의 말처럼 경찰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권력 잡으면 다 죽는다는 그런 인식을 한번 보여줄 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문통이 올랐다가 될수 있어요. 한번 모신 분들 배신하지 말아요.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세상을 모든 걸 얻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저런 대한민국의 악의 축들과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 민주주의의 어른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문재인이 무너지면 민주진영의 어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큼 김경수, 정경심 교수는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자들, 아, 그래서 잘 뽑았구나. 마지막에 나가실 때 결단이 역시 문재인이구나. 우리가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잘 뽑았구나. 저는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아, 역시 문재인이구나.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김동연을 서울시장에 나간다라고 추천도 했었고, 오세훈만 이길 수 있다라면 이낙연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김동연은 이제 경기도지사로 갔어요. 그렇죠? 저는 김동연이 경기도지사로 방향을 트는 순간, 저는 김동연이 경기도지사로 방향을 트는 순간, 김동연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김동연이 만약에 민주당에 이제 합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 사람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비바람을 맞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정치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김동연은 시작부터 기득권의 편 중에서 될 만한 지역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위험해요. 내가 보면. 이자가 만약에 서울이었다 그러면 떨어질 각오를 하고 붙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민주당 정신과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동연이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당에 룰을 변경을 요구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관료 조직 잘못하다가 이거 윤석열과 짝짝꿍 돼갖고 협치하는 경기도지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야, 이거 김동연 이러다가, 응? 윤석열과 같이 행정부에 있으면서 이러다가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윤석열과 코드 맞아갖고, 그렇죠? 협치를 하니 이런 개소리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러분들은 김동연 빼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저는 찍어주시기 바라고,
위험하다. 김동현, 제가 보면 딴 분들 세 분은 다 좋으신 분인데 김동현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김동현이 서울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정말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위험하다. 시작부터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송영길 나오는 건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국회의원들도 20여 명 정도가 이제 반대를 했죠. 그걸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패배해서 당대표 물러났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송영길이 서울시장 도전하는 자체가 웃겨요. 명분도 없어요. 제가 보면 아니, 정치라는 게 명분 싸움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 이번에 대선 실패했다고 스스로 당대표를 던진 사람이 몇 주 됐다고 지금 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경쟁력이라도 있으면 저는 정말 이분 오세훈만 꺾을 수 있는 송영길이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응원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송영길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송영길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송영길이 출마를 하면 흥행 요소는 있어요. 송영길이 출마하면 흥행 요소는 있어요. 어떨 때 송영길 카드를 이용해야 되냐?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뭐가 있냐? 송영길이 경선에서 지는 거예요. 송영길이 당대표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다른 사람한테 경선에서 깨지면 흥행이 돼요. 그렇죠? 경선에서 송영길이 나갔다가 민주당 다른 사람한테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 이건 흥행이에요. 그 누가 됐던. 저는 송영길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서울에서 자랐지만 서울 사람들은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치 고관여층인 우리 엄마가 몰라요. 우리 엄마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 진짜 연고가 없어요. 송영길은 진짜로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자꾸 정봉주를 얘기하는데 정봉주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정봉주가 송영길이랑 붙으면 경선에서 정봉주가 이길까요? 여기저기서 정봉주 얘기를 막 하는데 정봉주랑 송영길이 붙으면 정봉주가 이길까요? 아,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애는 정봉주보다도 약하죠. 인지도가. 우리끼리 김진애지 김진애 모르는 사람이 정봉주의 인지도에 비해서 더 낮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김진애는 정봉주보다도 인지대가 낮아요. 추미애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후보가 안 보여. 후보가 안 보인다고.
김현정도 우리끼리 후보 아닌가? 좀 외부에서 좀 괜찮은 사람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사람 하면 괜찮다 이런 사람 없나?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정치인 쪽에 하는데 딱 이 사람 하면 뭐 이런 사람 없나?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해서 그래요. 서울을 안 보여요, 제가. 보면. 하여튼 누가 되든 그냥 응원을 해서, 서울은 그냥 누가 되든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송영길이 됐든, 뭐 박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그냥 서울에 누가 되면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은 지금 조금 더 참으셔야 되고, 조국 장관님은 일단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좀 누구 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 없나? 유시민 안 한대잖아. 유시민 나오면 좋지. 진짜 유시민 나오면 좋지. 진짜 유시민 나오면 좋지. 유시민 안 나온대잖아. 경기도는 우리 후보들이 좋으니까 할만한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나오면 할만하지. 진짜 유시민 나오면 할만한데, 참. 아휴, 나도 서울 생각, 서울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서울이 참 좋은 지역구라서 서로 나오려고 그랬거든, 서울에. 요즘은 서로 서울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서울이 얼마나 좋은 지역구였어요. 서울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여러분들, 사람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가 돼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가 돼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성향은 우리 측이지만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로 부동산 타격이 심하죠. 진보 보수 떠나서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 많이 뭐 부과한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 집값 오른 생각은 안 해요. 기준이 그거야. 집값 오르와갖고 자기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딴 집도 다 올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좀 누구 아이디어가 있나 했는데 다들 뻔한 이름만 올라오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갇혀. 여러분들이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유튜브에 갇혀 있네. 그럼 말고 참신한 사람 없나? 참신한. 나? 날아가면 되지. 좆돼지. 날아가면 돼지. 좆돼지 그냥.
아휴, 모르겠다. 정우성 나오면 될까? 정우성 나오면 될까? 또 정우성 나오면 얼마나 그 연예인들 뒤캐고 난리를 치겠냐? 안 그래? 정우성이 뭐하러 나오겠냐고? 손석희가 여러분 손석희가 우리 편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이제 손석희 우리 편이에요? 그 손석희 아들 하는 짓거리 보면 손석희가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아들은 거의 일베 성향의 기사를 쓰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문성근 선생님 연세가 거의 69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문성근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 되게 많아요. 68인가 69 됐을걸. 아마 문성근 선생님 연세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검색 좀 해봐요. 검색해보시면 문성근 선생님 52년생인가 53년생 아니에요? 나이 되게 많아요. 문성근 70이지, 벌써. 53년생이지. 한국 나이로 70이야. 아니, 본인이 이런 정치 이런 걸 은퇴하신 분이라서, 나도 저번에 같이 식사를 한번 하다 깜짝 놀랐어. 우리 선생님이 연세가 70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한명수 총리 연세 되게 많아요. 내일 저희 방송 뭐 있죠? 아, 내일 정치 클리핑 있고 제가 내일 점심 이번 주 제가 되게 중요한 한 주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한 주라서 약속도 많고 좀 그래요. 방송은 여러분들 자주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방송 자주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할게요. 이번에는 의총까지는 좀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릴게요. 이번에 검찰개혁 통과되기 전 의총까지는 제가 한 4월달 검찰개혁 통과될 때까지는 방송은 자주 할 건데 4월은 개혁의 달. 4월은 개혁의 달. 여러분들도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힘내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시사타파 언론사 ARS 우리 시사타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언론사 1877 1876 지금 회원 한 250명 정도 돼요. 1000명 만들기가 힘드네. 내가 광고를 잘안 해서 그러나 시사타파 ARS 1877 1876 ARS 우리 좋은 언론사로 키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